안녕하세요. 노댐나무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라 종류를 좀 많이 갖고 왔고요. 뭐 요즘에 봄꽃들 거의 또뭐 비슷한 거다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라 종류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재라 일부 남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2만 원짜리 꽃은 이렇게 연 핑크예요. 너무 이쁘죠? 요거 입장도 이쁘고 대두 튼실하고 이렇게 요게 미시즈 맵핀 이거. 아, 이거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25,000원, 아니구나. 이거 25번이라는 거지. 25번. 내가 또 아침부터 또 이렇게, 아니, 우리 고객님이 25,000원짜리가 있다 해서 제가 25,000원짜리는 없는데, 갑자기 또 이게, 25번입니다. 미시즈 맵핀. 이거. 얘도 정말 이뻐요. 입장만 봐도 정말 이뻐요. 꽃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 2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니뉴블러썸 21번입니다. 21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입장이 좀 커요. 얘는 입장이 이렇게. 뭐 꽃은 되게 이뻐요. 꽃은 아주 몽실몽실 이렇게 꽃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21번. 그다음에 11번 퀸즈 골드 스위트. 11번 퀸즈 골드 스위트. 얘는 아주 입장이 녹색이에요. 얘도 입장이 좀 큰데 약간 입장 자체가 이렇게 좀 이게 이렇게 구부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꽃은 정말 이뻐요. 목대도 굉장히 튼실하고요. 꽃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입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꽃이 이렇게 핑크, 찐 핑크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정말 이뻐요. 자, 요게 세 가지가 2만 원짜리가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15,000원짜리 핑퐁 57번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얘도 입장은 좀 커요. 꽃이 있고 여기 지금 또 꽃대가 있어요. 제가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올라가면 꽃이 이렇게. 아, 얘도 꽃이 막 이쁘네요. 꽃이 이쁘죠? 이거 다 피면 이것도 꽃무늬가 좀 크겠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 이쪽에도 피고 이렇게. 그다음에 피오나 7번. 얘도 이렇게. 피오나 7번 입장은 진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얘는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렇게 꽃대 있고 꽃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피오나 7번입니다. 그리고 비바라하임즈 25번, 비바라하임즈 25번입니다. 얘는 키는 많이 크지는 않는데 얘도 이렇게 색상이 핫해요.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입장이 이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색깔이 핫해요. 아주 핫핑크, 거의 좀 빨강에 가까운 핫핑크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번입니다. 비브라하임즈 25번. 셀크 오로라 38번입니다. 셀크 오로라 이렇게. 얘도 입장이 참 이뻐요. 은근히 은은하니 이렇게 꽃대에 물려 있고요. 꽃이 또, 얘는 꽃이 진짜 이뻐요. 약간 옛날에 그 사과꽃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꽃이 정말 이뻐요. 이렇게. 셀크 오로라. 38번입니다. 38번. 자, 그리고 마지막
스윗 로맨스 21번 요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뻐요. 얘도 꽃이 이렇게 이제 피어줄 거고요. 안에 꽃대가 또 숨어 있고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다 이쁘죠? 입장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자, 요렇게 15,000원짜리가 5개 남아 있습니다. 15,000원짜리가 요거를 다 구매하신다. 초보자님, 이거 다 구매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문자 주세요. 다 구매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 그러면, 따로 문자를 저한테 주세요. 자, 그리고, 페라구름. 페라구름이었어요. 페라구름. 아주 찐. 이걸 뭐라고 하냐, 찐. 빨간색은 이게 빨간색이고요. 빨간색 페라그룸 정말 좋아요. 저는 집에 제가 페라그룸제 저도 잘 키울 줄 몰라갖고 페라그룸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저는 여름에도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제가 내놓거든요. 막 비바람에 끄떡도 안 하고 막 진짜 꽃은 계속 피어주고 근데 여름에 좀 재라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페라그룸 종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은 다 떨어지고 없어도 이게 막 꽃은 계속 나와요. 어쩔 땐 제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입장도 없는데 꽃은 피워주니까. 근데 지금 베란다에도 제가 이게 6개 정도가 묵은둥이가 있어요. 입장은 별로 없는데 꽃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빨간 색깔 있고요. 홍 색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리핑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체리핑크 종류. 분은 다 15cm분이에요. 15cm분. 그리고 이렇게 밥이 많아요. 홍색, 체리핑크. 오, 그 다음에 이것도 핑크. 아, 밥은 너무 좋죠. 자, 내가 9,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9,000원씩. 그냥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8,000원씩. 우리 꽃님들 8,000원씩. 자, 밥은 진짜 좋아요. 이것도 홍색. 홍색이 두개 있고, 빨강이 네개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체리핑크. 같은, 이거, 이 색이랑 같은 종류라고 하면 되겠다. 아, 체리핑크 종두 개. 그리고, 얘는 약간 보라인 것 같아요. 보라에 가까운. 보라색, 요게 하나 있어요. 아주 꽃무늬로 엄청. 그리고 꽃도 얘가 피면 엄청 크죠? 분은 15cm. 그리고, 아, 저 색깔 하나 있네요. 요 색깔 연핑크 하나 있습니다. 자, 연핑크 보라 빨강도 얘는 요게 빨강 아주 그찐그 피장미색 같은 그런 빨강이고요. 얘는 거기 이제 약간 그거보다 약간 좀한턴 저기 한 건데, 그래도 이것도 이뻐요. 이것도 빨강, 홍색, 그다음에 체리핑크, 그냥 핑크 진한 거. 핑크 진한 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를 드릴 거고요. 홍색 주세요 하면 이거 나갈 거고요. 빨간 거 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보라가 하나 있고, 아, 저기. 연핑크가 있습니다. 연핑크 제가 여기까지. 어우, 꽃대도 막 엄청나네요. 연핑크. 자, 그리고 버무다. 이런 버무다는 진짜 뭐 난리죠, 난리. 뭐 버무다. 이거 핑크. 이것도 15cm분이에요. 버무다. 15cm분이고 이거 핑크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캔디 종류인데 캔디.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깔 있고 약간 보라에 가까운 이런 톤이 있고요. 요게 지금 두 가지 톤인 것 같아요. 보라톤. 얘는 아직 꽃이 안 나와서 모르겠다. 연핑크인가? 아무튼 요거 버무다 캔디제라 그냥 14,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2,000원. 12,000원.
그리고 유럽 제라. 유럽 제라. 얘는 유럽 제라야. 15cm 분이고요. 유럽 제라. 색감이 요 아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게 핑크거든요. 핑크인데 요런 색깔이 나오네요. 핑크. 요거는 빨강 약간 빨강 빨강이라고 하죠. 빨강. 빨강이 빨강이가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깨순이. 깨순이. 와. 꽃 좀 보세요. 이거는 진짜 꽃볼이 웬만한 남자 주먹, 남자 주먹. 야, 깨순이. 깨순이가 이렇게 있고요. 핑크. 깨순이 주세요 하면 제가 깨순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갈 거고. 그다음에 얘는 약간 보라에 가까운 색이라고 할게요. 보라색 그냥. 보라색. 약간 보라에 가까운 색이거든요. 이것도 빨간색. 얘는 얘도 깨순이. 깨순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개발이 다 나가고 두 개가 남았습니다. 개발이 제가 어제 세일을 해드렸잖아요. 진짜 저는 세일을 원래 이 가격까지 받아야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는 거는 제가 정말 고객님들한테 어차피 저기 하는 거 제가 빨리빨리 우리 고객님한테 가서 이쁘게 잘하라고 내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한테 저렴하게 진짜 눈물을 머금고 싸게 드리는 거니까 요거 만원입니다. 15cm 분이고요. 개발 15cm 분 만원. 자, 그리고 논스톱 베고니아 노란색 하나 있고요. 빨간색. 요게 빨간색이 두 개 있어요. 이 색깔하고 빨간색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 요것도 6,000원씩 팔았는데 하나 7,000원짜리 6,000원 팔았는데 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시름 요거 12cm 분의 안시름은 제가 너무 이뻐 갖고 이렇게 한 판을 갖고 왔어요. 안시름 요거 14,000원 받아 원래 제가 14,000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제 13,000원이라고 제가 세일을 한 것 같아요. 13,000원씩 드릴 테니까 여기는 수경하셔도 되고 이뻐요. 제가 어제 여기 화분에다 하나 심어 놓은 거 있었는데 우리 여기 개업하는 집 갖다 준다고 가져가서 제가 또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거든요.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이뻐요. 거실에다가 두시면. 1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카틀레아도 이제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요것도 18,000원씩 2만원짜리 18,000원씩 팔았는데 제가 그냥 어제 15,000원씩. 이게 꽃대가 지금 요건 5대. 와우, 5대. 얘도 5대네요. 얘도 5대. 요렇게 5대 꽃대가 엄청 오래가요. 엄청. 이렇게 5대. 요거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5,000원. 그리고 천리향이 하나 남았어요. 천리향이 하나. 요거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분은 12cm 분이고요. 요것도 2만원짜리 제가 17,000원 해드렸는데 그냥 이거 15,000원. 15,000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천리향 15,000원. 자, 그리고 호접란 쌍대. 요거 이렇게 두 대에요. 쌍대. 그리고 핑크가 쌍대가 있고 운이 좋으면 뭐 쌍대 가고 요렇게 대가 하나짜리도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쌍대가 있네. 핑크도 쌍대가 요렇게. 요런 거는 막 세네 개 갖다가 화분 같은 거
거실에 뭐안 쓰고 있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몇개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얘는 꽃만 봐도 집안이 화사하고 오래가고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 한 개에 9,000원씩, 9,000원씩 드립니다. 한개 9,000원씩. 꽂았나? 자, 그리고 왁스. 왁스. 아, 왁스도 너무 이쁘죠. 왁스. 얘는 나무로 돼 있어 갖고 요거는 이제 베란다 월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향기가 그러니까 꼭 소나무처럼 이렇게 만져주시면 향기가 나고 꽃이 그리고 잔잔하니 너무 이뻐요. 왁스 플라워 왁스 요거 12,000원. 제가 14,000원짜리 12,000원인데 이거 그냥 오늘 세일해서 그냥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왁스 플라워 10,000원. 깜짝 세일 10,000원. 자, 그냥 깜짝 세일 10,000원. 자, 그리고 랜디제라 요거 분 15cm 분요. 15cm 분에 제가 이거 세모금 심어 놓은 거거든요. 15cm 분에 요거 랜디제라 흰색 얘기하세요. 랜드제라 흰색. 요것도 그냥 제가 오늘 10,000원씩 그냥 드리겠습니다. 10,000원씩 그냥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13,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씩 그냥 깜짝 세일 이벤트 깜짝 세일. 15cm 분은 4개밖에 없어요. 4개고 작은 거는 지금 3개 있어요. 3개. 어차피 작은 거 3개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10,000원. 자, 그리고 발레리나 잉초가, 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발레리나 잉초. 요게 비싼 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요 색깔이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진 보라. 그 다음에 다 투톤이에요. 투톤. 발레리나 잉초. 요렇게. 발레리나 잉초. 요거 2만 원인데 요거 제가 17,000원씩 받았거든요. 요렇게 17,000원 발레리나 잉초. 자, 그리고 완다 잉초. 완다 잉초 얘도 참 이뻐요. 완다 잉초 꽃이 막 안에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완다 잉초 요것도 3개 10,000원입니다. 이거 3개 정도 갖다가 이렇게 좀 나지막한 데다가 심어놔 보세요. 정말 이 핑크가 또 예쁜 핑크예요. 핑크에다가 이 안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정말 이쁘거든요. 요거 완다 잉초 3개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토끼사리가 왔어요. 근데 토끼사리가 이게 귀해가지고 제가 한 판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사정 하더라고. 어떤 분도 약속을 해갖고 반판 한 판이 들어왔는데 반판만 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10cm인데 반판 갖고 왔습니다. 토끼사리. 이렇게 얘는 100% 월동되는 거 아시죠? 토끼사리 정말 이뻐요. 토끼사리. 저 그때 비싸가지고 갖고 올까 말까 했는데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우리 꽃님들이 또 이거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고. 토끼사리 13,000원인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12,000원. 두개 하시면 22,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아유. 근데 이것도 하나보다는 두세 개 심으시면 정말 이쁘죠. 두세 개. 요렇게 토끼사리 두개 하시면 22,000원, 한개 하시면 13,000원인데 12,000원. 12,000원. 그두개 하면 얼마예요? 두개 하면 24,000원. 2,000원 디시를 더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토끼사리. 자, 그리고 백리향이 이렇게 좀몇개 남았습니다. 백리향. 얘는 집에 베란다에다가 뭐 정원 없으셔도 저기 주택 아니셨어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 백리향 꽃이 또 보라색이 향이 나면서 이뻐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특히 이제 마당정원 있으신 분들은 심어놓으시면 너무 좋죠. 얘 주변에는 풀이 안 난대요. 얘 주변에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정말 찾으시는 분이 구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막 사고 싶다고 해서 그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백리향 3개 만원입니다. 하나 4,000원, 3개 만원입니다. 3개 만원, 백리향. 꽃이 이것도 찬찬한 이뻐요. 요즘 다 꽃몽울이 물었거든요. 꽃몽울이. 자, 이렇게 또 오늘, 아, 요거. 이거 방울이 2개 남았습니다. 방울이. 핫핑크 너무 이쁘죠? 방울이. 요거. 방울이. 요거 9,000원씩 드리겠습니다. 9,000원. 제가 만 원씩 받는데 세일해서 9,000원. 방울이 이렇게. 자, 이제 호야는 나갔고. 자, 그리고 아, 다 찍었나요? 자, 이렇게 요런 것도 있으니까 그 스노우 이것도 이렇게 수경으로 해놔 보세요. 정말 이쁘거든요. 저는 금전수도 이렇게 수경으로 해놨거든요. 이거는 물이 바짝 마를 때까지 한참을 안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덴드리움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쁘게 디피를 하나 해놨습니다. 요거 너무 이쁘죠? 덴드리움. 아유, 화사하니. 요거 가격 그냥 18,000원.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18,000원. 아, 그리고 멍팟 그 초코 색깔이 들어왔어요. 사이즈는 12cm 분이고요. 요거 몽판 12cm. 그래서 요 색깔하고 기존 들어왔던 요 벽돌색하고 초코색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라를 한번 넣어볼까요? 제라 보통 10cm 이게 10cm거든요. 요걸로 많이 분갈이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10cm 분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주문하실 때 이게 기본 5개씩 이렇게 빈종에 넣어갖고 오거든요. 5개, 그러니까 기본 5개서부터 주문을 받겠습니다. 요거 한개 1,400원씩입니다. 1,400원씩. 요거는 제가 그냥 우리 꽃님들 찾으시니까 요거는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1,400원씩 똑같이 몽팟하고 이렇게. 자, 오늘도 우리 꽃님들 예쁜 꽃 보시면서 정말 내가 강추한, 수국을 또안 했네. 이렇게 정신이 없네. 아우, 이쁜 수국을 갖고 오고. 자, 산수국이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산수국, 요거. 산수국. 한개 11,000원. 그냥 2개 2만 원 드립니다. 2개 2만 원. 산수국. 요것도 산수국이 이뻐요. 꽃이 이렇게 3봉이나 있고, 별수국. 별수국도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별수국. 얘가 꽃이 다필 거거든요. 별수국. 목대고요. 이거는 별수국. 요거 만원짜리인데 9,000원인데 제가 그냥 어제 8,000원. 8,000원. 별수국. 정말 이뻐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이쁘죠? 보라색 3개, 핑크 3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게 그 수국이 정말 이쁜 게. 요거 한번 꺼내보자. 자, 얘는 보라색 꽃. 어떻게 잡아야 이게? 이렇게 아주 이 꽃대가 지금 둘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이것도 분은 얘가 분은 15cm보다는 좀큰 분이거든요. 넓이가 이렇게 돼 있고, 핑크도 이거 보세요. 아, 이거를 무슨 수국이라고 하던데, 장 댄스 아니 댄스 수국 아니 뭐라 하던데, 사장님은 그냥 점표에다 수국이라고 적어 놓으셨네. 자, 이거는 뭐 우리 꽃님들이 더 잘할 거고, 얘는 꽃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얘도 9개네. 이야, 이런 거 마당 정원에 하나 심어 놓으셔도 되고, 베란다에 놓고 하나. 정말 수국 이렇게 보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가격이 조금 있어도 정말 지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이뻐서 갖고 왔거든요. 요거, 32,000원 받아야 돼요. 제가 진짜. 32,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3만 원을 받을까 하다가, 또 우리 꽃님들, 이또 3자하고, 2구하고, 또 어감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 봄에 또 어차피 제가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봄에
우리 꽃님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꽃 선물한다, 정말 싸게 선물한다 생각하고, 정말 그냥 제가 29,000원으로 잘랐어요. 29,000원. 늘 농장 사장님은 저한테 뭘 남기고 뭘 이렇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꽃을 키울지는 몰라도 꽃을 그냥 보면 이뻐요. 정말 꽃만 봐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주말에 지나가다가도 꽃 이쁜 거 있으면 차좀 세워달라 그래서 막 가서 꽃 쳐다보고 이게 무슨 꽃이지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정말 이 수국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우리 꽃님들한테 이거 정말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 29,000원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이렇게 이쁜 꽃 보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요. 그리고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뭐든 조금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꽃님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